크고 과크입니다. 뜨거웠던 이번 2023 FA 시장은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아직 미계약 중인 선수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있을 듯합니다. 롯데자이언츠 강용구, 키움이어로즈 정찬원, 한현희, KT위즈 신봉기, NC다이노스 권희동, 이명기 이 선수들의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현재 미계약 상태인 6명의 선수는 모두 첫 번째 FA 자격을 갖춘 선수들로 FA 대박의 꿈을 품고 FA 권리를 행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올 시즌 성적은 FA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엔 매우 부족한 성적이었습니다. WAR 양수를 기록한 선수는 권희동, 이명기, 한현희 3명뿐. 하지만 이 3명의 선수는 원소속팀에서 이미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상태이기에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지만 FA 등급과 나이 등으로 인해 관심을 보이는 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선수, 강용구, 신봉기, 정찬원 이 선수들은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FA 권리를 행사하기보단 재수를 선택해 다음을 기약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FA 권리는 선수들의 기본 권리로 그 누구도 FA 신청에 있어서는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본인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는 FA 미아가 되더라도 그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될 뿐더러 원소속팀에게 자신이 결정한 FA 권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기에 FA 신청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지만요. 최근 FA 미계약 중인 선수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원소속 구단이 외면해서 이런 미계약 상태의 선수들이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FA 계약은 본인이 선택한 권리인데 왜 원소속팀이 외면을 해서 미계약 상태에 놓인 것처럼 말을 할까요? FA 신청에 대한 권리는 선수들에게 있듯이 FA 영입에 대한 선택은 구단에게 있습니다. 원소속 구단이라고 해서 이미 자유계약 신분인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잔류를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아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타팀 이적이 순조로울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인앤트레이드와 같이 양 구단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경우엔 원소속 구단도 이를 받아들일 순 있습니다. 이번 2023 FA 시장에서 FA 미아 선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6명의 선수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FA 미계약 중인 선수들의 계약 여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